제가 한 20몇일, 22일이나 3일쯤에 유튜브 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살려고, 캠 살려고. 캠 맨날 화질 안 좋아서 여러분들이 무슨 막 뭐 어디서 뭐 이상한 거로 게임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캠 좋은 걸로 바꾸려고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또 후원을 해주셔서 제가 캠도 바꿀 수 있게 됐네요. 고맙습니다 정말. 아 배아파. 갑자기 배아프네. 이티니 오늘도 쭈발 부탁드려요 이러시네요. 아 무슨 쭈발하는 기계야? 어? 아 그만 좀 시켜요. 무슨 쭈발이야 쭈발. 이티니 이티 노래 정말 좋네요. 그거 직접 만드신 거 아니죠 이러시네. 네 직접 만든 거 아닙니다. 원래 있는 노래예요. 원래 그 산울림이라고 그 에서 부른 거죠. 네 원래 있는 노래입니다. 테란 대 프로토스전이에요. 프로토스 대 테란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일단 부유하게 가고 싶긴 한데 어떻게 할까. 투팩 해볼까. 뭐하지 고민이 좀 되네요. 이거에 이 위치가 입구를 좀 막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서 그죠. 나는 메카닉 운영을 하고 싶어. 그래서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잘하시는데 유명한 프로게이머 분들이랑 게임 안하시나요 이러시는데 안합니다. 왜요?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대각선! 대각선! 페북 보고 왔어요 이러시네. 안녕하세요 이티형 핵이요. 고맙습니다. 개자렉 이티 개자렉. 죄송합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핵이든 뭐든 일단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뭐랄까 고민된다. 아 근데 진짜 그냥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그냥 운영하는 것도 나쁘진 않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나의 그런 투팩토리 러시 막 이런 것들이 뭐 하찮은 건 아니야. 그치? 아 그래서 아쉬워 생각하기 어려워. 이티아 요새 왜 소리 안 질러주시나 이러시는데 소리를 왜 질러요? 소리 원래 안 질렀는데? 자 갑니다. 사령 위치 볼게요. 어디지? 어디일까? 사령 어디일까? 여기 아니면 여긴데? 여기? 야메떼 구자사이 투팩 가까워. 지금 가야돼. 가자. 할만해. 사내마도 정찰 늦었어. 그래서 할만해. 이거를 탱크 한 개만 뽑고 저 탱크 아 벌처 찍자. 선벌처를 그냥 찍어서 앞마당 인척을 한 다음에 그러면 되겠다. 선벌처를 찍어서 앞마당 인척 연기를 합시다. 그러면 사내망이 앞마당이네 쭈바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사내망이 그런 생각을 할 때 저는 이제 본진에서 투팩 벌처 스피드업 마인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방어를 하는 거지. 일단 이 선벌처를 이제 보여주면은 사내망이 공격을 쉽게 못 온단 말이야. 이 선벌처가 돌아올까봐. 그리고 앞에는 벙커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 마당 좋아. 정말 좋아. 스피드업과 마인업. 스피드업과 마인업. 뭐야 이거. 좋아요. 마당 앞마당. 사내방 이제 드라고를 한번 찌를 거예요. 이게 지라고를 안 찌르면은 사람이 아니지. 아 사람이 아니네. 사람이 아니네. 아 보통 찌르거든? 안 찌르네. 사람이 아니야. 아, 왜 안 찔렀을까? 궁금하네. 왜 안 찔렀지? 드라군을? 도대체? 이유가 뭐지? 사람이 아니야. 뚫리는데? 아니 왜 3드라군 때 오지? 이해가 안 가네. 아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왜 잠드라군 때우지 이거를? 아니 보통은요, 보통은 한 투드라군 때 압박을 하잖아. 아 사리야 그런거 없네. 완전 어이가 없네. 근데 죽었어 너. 어 뭐야 이거 드라군 컨트롤 뭐야 이거. 어? 죽었다 나. 와 내 것도 다 죽었어. 아씨 브롤. 아 말렸잖아 이거. 뭐야 여기다 지으면 안되지. 됐다. 아 게임 터졌다. 아 이거 뭐예요. 아 커맨드 못 찍잖아. 아니 드라군이 왜 안 나갔을까.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내가 프로토스 유저지만 답답하네. 답답하다. 이길라면 이렇게 해야돼. 아크예요? 와 개이득! 와 개이득! 바보 메로. 아 근데 드라군 왜 안 나갔지? 어쨌든 이겼네. 와 이거 좆됐는데 이거 안마나 못 쬐어가지고 와 씨발 이러고 있었는데 이겼네 개이득. 예, 되게 바본게. 아니 투드라군 때 원래 압박을 가는데 프로브 어디갔냐? 사내방에 프로브 어디갔어요? 아 이게 그 진짜 여러분들 거짓말 안치고 그니까 상대방이 프로브로 이제 앞마당 이렇게 있잖아. 앞마당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프로브로 이제 보면서 저의 움직임을 이제 파악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드라군 투드라군 때 원래 압박을 온단 말이지. 정찰 SC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벌처가 나간 걸 본 것도 아니야. 그래서 압박을 올만 했어. 근데 왜 안 왔을까? 왜 3드라군 때 왔지? 괜히 3드라군 때 왔다가 뒤진 거죠. 상대방. 원래 인생은 하는 대로 해야 돼. 뭐 지 맘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다크를 가서 못 막은 거예요. 이거 옵저버를 갔으면은 이겼는데.